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셨겠지만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좋은데요? 아,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 혹시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인데요.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예, 내년 여름 수련회는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겠죠? 예.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환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 옛날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시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라기보다는 진리로입니다. 이런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학교에 보내면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가르치죠?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이런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중에 한 주제의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점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대략 4,300년 전쯤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학교 역사 시간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예,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랜드 캐년의 비밀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고 아주 큰 계곡인데요.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아,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아, 이제 좀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근데 여기 2km 이상 두께로 흙들이 쌓여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쌓이는데 3억 년 걸렸다 이렇게 배웁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이 퇴적층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면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너무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놀랍게도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늘 사용하는 한자들이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자세하게 이야기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기억났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한 거 아시죠? 방주라고 하죠?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았다. 성경에 써 있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요.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싫었을 거다, 2번 안 싫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 해당되시죠? 자, 1번 방주의 공룡 싫었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싫었을 것 같다. 예,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의 공룡 싫었습니다. 예, 지금 놀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그러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참 많은데 이거 소개했다가는 시간 다 가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왜 창조인가? 창조의 과학적 증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 이상 있습니다. 그 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고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 이상입니다. 그 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떼어갖고 관찰을 해보시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요 위에만 요거 보더니 아,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이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라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모든 대상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바람이 느껴져요. 여러분,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알죠? 이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일부는 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아,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조건 믿고 버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줘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해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묻지마 신앙이에요. 나도 나를 설득 못하겠는데 당신은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만 알아요.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아래 이건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건가요?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사과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아, 저게 사과라는 건가 보다 라고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뜯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왼쪽에 이게 뭔지 아시죠?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 확실하죠?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줘야 돼요? 증거가 확실해야 되죠? 자, 이번에 오른쪽에 이 손입니다. 여러분, 이 손 똑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지금 약간 헷갈리시나요? 지금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리시죠?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입니다.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는 주장이 진화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는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왼쪽에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좀 눈썰미가 있어야 되는데 바늘귀에다가 실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투박한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이런 곤충 입끝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겁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목입니다. 혹시 울산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이런 목이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이런 목이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힌 장식품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이런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 침이요, 간단한 대롱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침 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요. 이런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모기가 섬세한 발톱까지 다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끝머리 확대한 겁니다. 이런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이런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모든 건물은 만들어진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예,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기억나십니까? 무너진 지 벌써 23년 됐어요. 2001년도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모든 설계도의 배경에는 설계자가 있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설계도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건물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말로 설명해놨으면 그게 설계도죠? 그 설명대로 조립하면 건물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게 설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으신가요? 자, 이건 질문이 좀 어려우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지금 새벽이라 너무 졸려서 좀 힘들다. 자, 해당되시겠죠?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하시는 분. 있다. 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예, 일단 우겨본 분들이 많고요. 자, 2번 아니다. 그런 설계도 나는 없는 것 같다. 예,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물어보지 마라. 여러분 사실 살면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답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몸 설계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그럼 여러분 사람 설계도가 확인이 된다면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설계도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DNA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이름을 저렇게 이상하게 붙이는 바람에 일반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건데 저 DNA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의 설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온몸의 세포마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그걸 쫙 풀어내면은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긴 실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속에 유전자라는 유전 암호가 들어있다는 거 대충 아시죠? 근데 저게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왼쪽 위에 있는 저 사진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좀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장가가서 손주를 낳았어요.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쭈물러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설계도, 어머니가 물려주는 설계도, 요즘 말로 유전자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유전자고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유전자, DNA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아파트 나오죠?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단독주택 나오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조립해서 건물이 완성됐는데 여러분과 제 몸은 어떤 재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로 단백질들입니다. 단백질.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입니다.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대로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가 GC결합과 AT결합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십니까? 지금 오늘 교회를 왔나 학원을 왔나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세 개씩이 한 묶음인데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돼 있으면 아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커서가 잘 안 움직인데요.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겁니다.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 끝내라는 명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명령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 기록된 명령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계속 밀어내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가 있죠.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부분이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그거 하나 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집안마다 설계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뭐죠?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이 속에 담겨있는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저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 유전자 검사에도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문과 분들 어떠셨습니까? 예체능 괜찮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자신의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맞죠? 근데 바로 사람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아주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강력한 예언이죠? 틀릴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럼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모든 고장난 부품을 새 거로 다 갈아 끼우면 다시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또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영업하면서 고장날 때마다 부품을 새로 바꿔주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도 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만든 회사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든 회사는 어느 회사죠? 현대도 아니고 삼성도 아닙니다. 예, 사람을 만든 회사는 하늘나라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그리고 made by God. 그것도 핸드메이드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회사가 꽤 좋은 회사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게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배웠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럼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거란다 라고 배웠어야 돼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 지금 학교에 보내면 뭐라고 가르치죠? 창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맞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생겨서 변해온 거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10년, 20년 진화론만 배우면 졸업할 때쯤 무신론자가 됩니다. 맞죠? 지금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 친구들의 대부분은 진화론의 영향으로 무신론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뒤따라가면서 이삭 줍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진화론만 배우면 무신론자가 되는데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고 오면은 무신론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발버둥을 치면서라도 창조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거의 몇십 년을 살면서도 내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보셨죠? 누가 안 가르쳐주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이해하겠죠?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창조를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뜻을 두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뜻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휩쓸리면은 다들 무신론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요점 하나만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들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가. 자, 여러분 아까 질문 드린 거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그 만들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거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증거가 있나요? 그 증거가 뭐죠? 예, 모든 생명체마다 그 속에는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한 곡 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솔로몬의
24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기도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예, 그걸 마음에 두시면서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여기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기도문을 작성했는데요. 여기 스타 표시를 한 요 한 절을 읽을 때마다 끝머리에 아멘을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함께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고백과 믿음과 감사와 소망과 그리고 기도를 함께 드릴 텐데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으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도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신론, 인본주의적 진화론 교육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진화론, 무신론, 반성경적인 지식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 역사를 강력한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분명한 증거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진화론의 허구성을 일깨우며 창조론의 과학적 교육을 위해 준비된 일꾼들이 교육되고 훈련되어 곳곳마다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증거들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의 과학적 교육을 위해 잘 준비된 자료들이 만들어져 참된 진리의 교육을 위해 널리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와 편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들이 이 땅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선하심이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증거되고 선포되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 중에요, 함께 좀 기도하실 부분이, 예, 지금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무신론, 인본주의적 진화론 교육만 배웁니다. 교과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기독교인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세상에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고,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치면은 선생님들이 쫓겨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세상은 교육 전쟁입니다. 근데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무신론자를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은 온전히 무신론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창조 배울 수 있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눈이 아버지의 붉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